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지가 꼭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종착하는 시기에 시장을 이끌게 되는 그 상당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시 공무원들과 현 사태와 관련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자는 그런 부탁도 드렸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공무원들이 동참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공무원들 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른 여러분께도 정말 다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주요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그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갖고 계셨던 좀 막연한 어떤 그 불안감이 좀 해소되고 그 시를 좀 믿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가보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램은 민선 6기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에도 포함된 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추진 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좋은 방침입니다. 행정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 트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개인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하나의 어떤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학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복비를 포함해서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고, 트램 3법 중에서 도로교통법 하나가 남았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국회에 가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습니다만은 조만간 논의가 돼서 금년 중에는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조정이나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중앙부처 협의가 끝나면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파시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 방식 논란 부분이 또 재론이 될 어떤 그런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의견을 좀 도와주시고, 이제는 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좀 힘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공원이 쟁점이 됐던 도시공원 민간 통해